그 말씀 드리기 전에 간단히 두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데, 뭐다 아시는 것처럼 그 입증 책임에 관한 문제인데, 형사소송에서는 뭐 원고 쪽이 입증 책임이 있죠. 그러나 이 선고소송은 성격상 행정소송 성격이기 때문에, 민사에서 적용되는 소위 증명 책임의 전환 논리에 의거해서 피고 측에 있다. 그러니까 증거들을 모두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더러 증거를 대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억지가 있고, 또 하나는 이번에 증거에 관련해서는 대부분 소송 중에 우리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 훼손했거나 인멸한 것으로 추정되는 뭐 거의가 다 포렌식이 필요한 그러한 증거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송 중이거나 소송이 예견되는 경우에 훼손한 그런 증거 훼손은 뭐 스폴리에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스폴리에이션. 소송 전에 증거 인멸한 것하고 구분이 되거든요. 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럼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말고는 거의 무조건 증거 인멸을 한 측에 불리한 증거다라고 법원이 간주해가지고 무조건 말하자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저작 선거누이한테 무조건 불리한 증거라고 이렇게 취급을 해줘야 옳죠. 예,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경국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한 가지 사례가 떠오르는데 이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그 LG 화학하고 그다음에 SK 그 하고가 지금 이제 전기 배터리와 관련된 소송을 지금 치열하게 벌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LG 화학이 미국 무역위원회에 이 부당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기술을 탈취해 갔다. 사람들을 부당하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이 소송 중에 이 SK 쪽에서 그 다량의 증거를 인멸했더라고요. 그거를 무역위원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범죄로 봐가지고 LG 손을 그렇죠.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소송 경우죠. 중에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아,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과할 정도로 벌을 세게 주구나 이렇게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 그렇죠.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같은 거죠. 증거 인멸, 같은 증거 인멸이라 하더라도 소송 전에 한 것하고 뭐가 하고 다르다는 그런 완전히 얘기죠. 구분한다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본 질문, 그 디지털 증거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디지털 증거는 다른 물적 증거와 그 취급이나 보관 이런 것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캐나다에서는 그 e-discovery guideline, electronic discovery, discovery는 무슨 것을 조사한다는 뜻이죠. 이 디스커버리 가이드라인이 있어가지고 법정에서 증거로 요구되는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저장된 information을 법정에 증거로 제출할 적에는 어떤 포맷으로 만들어서 제출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소송 당사자 간이 서로 뭔지를 알 수가 있고 이해하고 또 판사도 납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지금 대체로 얘기 들어보면 뭐 엊그제 그 판사가 전문 심리위원을 대동하고 변호인단과 함께 선관위 서버 운영 상태를 가서 보자고 했다는데, 아니, 판사가 거기 가서 뭘 본다는 건지, 보면 뭔지 알수 있습니까? 알수 없죠. 판사가? 예, 알 수가 거기 가서 없습니다. 뭐 하자는 거예요? 뭐 애들 식으로 견학,
견학 방문하자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전문가가 보면은 웃기는 얘기거든요. 예. 또 예를 들어서 뭐 선관위가 이런 경우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증거 제출한다고 합시다. 그럴 예. 경우에 이것이 원본 파일인지 위조한 파일인지 알 수가 없죠. 판사나 전문적 지식이 없는 변호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문제는 우리 측에서 미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사전에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제시해야지 그냥 선관위에 있는 서버를 증거로 하자.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뭐 거기 그것을 트럭으로 가지고 오라는 거야. 우리가 가서 보자는 거야. 이렇게 물을 적에 대답할 수 있도록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따라서 이 IT 전문 변호사가 없다면은 IT 전문인을 변호인단 옆에 늘 붙어 있게끔 그렇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이제 저도 유성수 변호사님 또 권오용 변호사님, 박주현 변호사님 이런 분들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방송으로도 내보내게 됐는데 오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참 정확하게 아셔야 될 부분이네요. 어제 그 변호사분들이 대부분에서 이제 절차를 마치고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일반으로서는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입증 책임을 원고 측이 져라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들도 상당히 참이 설득하는데 애를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민사소송하고 달리 이것은 행정소송적 성격이 강하고 또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책무가 선거의 계획과 준비와 실시와 그 다음에 검증까지 책임을 진 기관이고 그걸 위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당연히 의혹에 대해서 입증 책임은 선관위 측이 지는 것이 그것이 뭐 아주 그냥 확실한 거다. 그럼 대법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중간한 태도를 취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부분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든 뭐 선거 관련 데이터는 영업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고 또그 다음에 뭐 이런 것은 이미 노트북은 다 임대 기간이 끝나가지고 돌려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서버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증거 훼손이나 인멸이란 것은 법적으로 대단히 이 중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미 이런 그 서버의 이전이나 교체 내지 그 밖에 노트북의 훼손 같은 이런 모든 부분들은 결국은 이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 훼손했던 것이고 또이 부분을 사전에 미리 알고 변호인들이 법원에 증거 보전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각시킨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다 이야기하다 보면은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교육대국 한 10위를 차지했지만 법적으로는 대단히 그 후진적인 나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가끔 이 칼럼을 자주 쓰는 좀 쓴소리를 많이 하는 신평 변호사라는 분이 그 OECD 기준으로 그 순위는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나라의 국력에 비해서 법조계가 굉장히 후진화돼 있더라고요. 그 이해도 못 하겠어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문과에서는 법조인이 되는데,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네요. 이 아주 구체적으로 서버에 가는 그런 점검을 뭐 확인 작업, 또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투표지의 이미지 파일 이런 거는 뭐 원본을 대조하는 확실한 그런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이 마련되지 않으면은 그냥 덜러리를 서기가 십상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캐나다에서는 이 디스커버리 가이드라인 인 캐나다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그 디지털 스토리지 형식으로 보관되는 디지털 증거물에 관해서는 이런 절차에 따라 가지고 재판정에 증거물을 제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상세하게 돼 있다는 이야기시죠. 예. 예, 예. 그동안 밥들 먹고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참 저는 이렇게 보면은 이번 절차를 하면서 참 대한민국이 이런 수준 정도밖에 안 되구나. 디지털 자료란 것은 변조라든지 카피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 저 얼마 전에 대전시 중구 선거관리위원회 측에다가 법원이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2주 내에 제출하라 그렇게 하니까 그 유튜브에서 캐리팍이라는 분이 당장 이견을 제시했더군요. 아니 그냥 CD로 구워서 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원본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반드시 점검이 돼야 원본을 확인하려면은 전자기기라든지 기계에 대한 그런 검증 작업이 있어야 원본이 이제 확인이 될 거 아니야. 그 점을 이제 지적을 하더라고요. 거기가 다 포렌식이 필요한 부분이죠. 예. 네. 포렌식을 하면 이제 그것이 다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원본인지 예. 아닐까, 예. 그러니까 참, 뭐, 이번에 비슷한 사례지만, 이 대한민국의 법인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개탄할 정도인가 하니까, 이번에 한번 보시죠, 뭐. 이번에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된 관련 파일 444개를 산업통상부 공무원이 다 삭제해버린 거 아니에요? 지웠다. 그 가운데 300여 개 정도를 포렌식을 통해서 감사원이 복원을 했고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한 벌은 아주 경미한 벌을 준 거지 않습니까? 경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은 야, 이 나라가 어떻게 민간 부분은 그래도 상당히 좀 이렇게 경쟁을 해야 되니까 발전했는데 이 정말 나라를 참 이런 식으로 할 밖에 외주 업체에다가 그냥 선거를 맡기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 정도 드는 거죠. 그 법조인들한테 제가 감히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네, 법을 공부하기 하려면은 처음에 베이시컬리 국어 공부하고 이 IT, 컴퓨터 대한 공부를 기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뭐 이 컴퓨터에 대한 이해는 지금 우리가 언급한 바와 같이 법만 알아. 지금 세계가 IT 시대인데 법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하고 또 국어 공부도 하라는 얘기는 이 판사나 검사, 특히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선고문을 보면은 국어가 모자르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분 경찰관도, 티켓 뜨는 경찰관도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시키냐면은 티켓 질 적에 그것을 예, 줄여서 쓰잖아요. 티켓을. 예, 예. 예. 티켓 뭐 했음. 예. 근데 그것을 말을 잘못 쓰면요, 판사가 무조건 디스미스. 이게 무슨 국어냐고. 그러니까, 티켓 뛰는 파킹 티켓 타는 사람도 이 국어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을 봐도 이게 국어인지 뭔지 모르겠어. 이해가 안 돼. 조리가 안 닿고. 그래서 이거는 법을 공부하기 전에 국어가 모자른 사람들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는데 뭐 그분들도 노력했겠지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그게 교육하고도 많이 관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 정치인들이 발언 같은 걸 보면 유체이탈 합법이라 가지고 주어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주어가 네. 주어가 있고 그다음 동사가 있어야 되면 행위 누가 하는지 그런 부분이 없는 것도 보면은 예, 굉장히 그런 우리 교육 문제도 있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당겨서 앉으시죠. 오른쪽으로. 네. 예. 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옮기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예. 네. 아주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화제를 좀 바꾸셔가지고 공병호 TV에서 이제 그이 미디어 A, 바실리아 TV 그리고 일산 TV 분들하고 이렇게 모셔놓고 엊그제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시 사무소를 설치한 뉴스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예, 들었습니다. 예, 조금 더 오른쪽으로 앉으시죠. 오른쪽으로.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오늘 22일 날 보니까 이 대전에서 변호사로 하고 이번에 국민의힘의 후보로 이 나왔던 김소연 변호사가 그좀 글을 써놔서 이번에 그 글을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에 이렇게 전체를 다 실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니까 김소연 변호사는 사건 처음부터 그렇게 선관위에 가까운 곳에다가 뭔가 모종의 장소를 확보해서 작업을 했을 것이다. 그런 가설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럼 그런 가설을 일관되게 주장했는데 이번에 그저 공병호 TV에서 운영되고 있는 임시 사무소 설치에 대한 그 9개 증거물 확보를 보고 자기가 볼 때는 아, 이런 식으로 이 양반들이 편리한 장소에서 편안한 방법으로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 이렇게 본인 의견을 적었던데 이번 그 임시 사무소 설치에 대한 뉴스를 보고 이경복 선생님은 이번 재판에서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것도 이름을 임시사무소라고 하는데, 임시라는 거는 본 사무소가 있기 전에 라는 뜻 아니에요? 임시라는 뜻은. 예. 그런데 선거가 끝난 뒤까지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건 임시사무소가 아니라 별도 사무실이죠. 본 사무소 이외에 그거 별도 아주 중요한 거네. 사무실이고, 임시라고 아주 별도 사무소를 운영했다. 사무실이 두개 있으니까, 예. 임시라는 건본 사무소 있기 전에 템포러리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니까, 별도 사무실이고.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이게 그 선거 인프라 중에 특별 사전 투표사라는 것도 또 별도로 만들어 놓고, 특별 사전 투표소. 특별사전투표소가 아마 8개 정도 있습니다, 전국에. 그것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 선관위 별도 사무실도 있고.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그럼 이경복 선생님, 그게 별도 사무소가 아니고 별도 지역선거관리위원회네요. 그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죠? 선거 관련해가 별도로 하나 또 있었던 거죠. 선거관리위원회 A, 선거관리위원회 B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 단순한 이 사실만 알아도 이것은 코미디도 아니고, 뭐, 김 변호사님께서는 이 상상을